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건식 찹쌀 가루로요. 맛있는 그 찹쌀떡 있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찹쌀 무치라고 하는 거.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찹쌀 가루 500g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이게 1kg짜리거든요. 반쯤 쓰겠습니다. 오늘 건식이고요. 습식 있으시면 또 조금 더 하시기 편하지만 좀 솔직히 건식 구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. 습식은 불려서 빻으러 가야 되고요. 건식은 그네스로도 주문을 많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설탕을요 한 3스푼 좀 약간 부드러워져라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물 400ml에 소금 한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잘 저어주고요. 해볼게요. 이게 건식이라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. 송편처럼 이렇게 뭉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. 찌면 됩니다. 찰진 떡을 찔 때는 종이호일이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종이호일이 없으면 이런 면보를요 물에 적셔야 됩니다. 물에 적셔서 완전히 이렇게 물 꼭 짠 다음에요 설탕을 좀 골고루 뿌려줄게요. 이게 녹으면서 떡과 좀 분리시켜 주거든요. 뚝뚝 떼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찌겠습니다. 제가 냄비에다 물을 넣고 끓이고 있었습니다. 양에 따라서 찌는 시간이 틀려요.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푹 찌면 될 것 같습니다. 떡이 쪄지는 동안에 팥 앙금을 준비해 주겠습니다. 제 영상 중에서 이제 팥 앙금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팥 앙금 만드는 거 나오고요. 이게 제가 만든 앙금이 좀 달지 않습니다. 근데 찹쌀떡은 좀 달아야 맛있거든요. 500g입니다. 앙금을 조금 샀습니다. 요게 좀 달거든요. 그래서 단 것과 안 단 것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산 거는 통팥 앙금입니다. 이렇게 한 200g 정도만 더 넣어서 한 700g 정도의 앙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시판하는 이 앙금이 너무 달다 싶으면은 저처럼 집에서 팥을 좀 삶아서 이렇게 섞으시면 덜 달고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섞으면서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호두나 뭐 씨앗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섞어주시면 또 씹히고 맛있습니다. 섞어 놓겠습니다. 도마에다가 비닐봉투 하나 큰 걸 완전히 이렇게 씌웠습니다. 뜨거우니까 면장갑과 고무줄 그리고 일회용 장갑 준비해 놨습니다. 동글동글하게 뭉쳐 놓겠습니다. 떡을 크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좀 크게 뭉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조금 넉넉하게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15분 정도 쪄서 불을 끄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이번엔 이렇게 둥글게 뭉쳐 놨습니다. 뜨거울 때 부어주고요. 주걱을 좀 활용하겠습니다. 실리콘 주걱으로요. 물을 발라가면서 절구공이 되시면 손으로 이렇게 좀 두드려주면 됩니다. 이 정도로 할게요. 이 정도. 이렇게 싸줍니다.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게 전분가루입니다. 전분가루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감촉같이 못 만들어도 아주 잘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. 바로 스푼으로 전분에다 이렇게 가루를 좀 굴러놔야 됩니다. 전분가루가 잘 묻거든요. 바로 또 물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한 다음에 또 옆에다가 전분가루를 한번 이렇게 굴러서 놔두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또 놔두고요. 그러니까 나누기 잘 하셔야 돼요. 나중에 되면 앙금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떡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만드는 건 참 쉽죠? 이제 다 됐습니다. 찹쌀떡이 다 됐습니다. 주변에 수능시험 친다든지 아니면 선물할 때 있으면 이런 비닐을 사서요. 자, 이거는 비닐에 제가 이제 포장한 겁니다. 한 개씩. 이렇게 넣고요.
제법 크죠? 그리고는 자, 이렇게 선물하실 때 있으면 이렇게 선물하시면 됩니다. 핸드메이드 스티커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붙여서 수능시험 치거나 할 때 선물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. 큼직하고 맛있는 잡쌀떡입니다. 감사합니다.